안녕하세요. 웹TV 김여진입니다. 올 초 삼성에서 출시된 블루 WB500은 컴팩트 하이엔드 디카 시장에서 단숨에 이목을 끌 만큼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뛰어난 카메라였습니다. 물론 그 인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WB5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신제품 출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 번 더 유저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제품은 출시 전부터 많은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바로 그 제품, 삼성의 컴팩트 하이엔드 디카 블루 WB550입니다. 블루 WB550은 1220만 픽셀의 업그레이드된 화소로 한층 강력해진 느낌입니다. 물론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았던 WB500의 많은 장점들도 이어받고 있는데요. 먼저 슈나이더 렌즈 탑재가 눈에 띄는데요. 24mm의 초광각을 지원하고 있어 컴팩트 디카에서 광각을 아쉬워했던 유저들도 만족할 만한 넓은 화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배 광학 줌을 지원하고 있어 멀리 있는 피사체도 줌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하게 렌즈의 줌 비율을 높이다가 화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WB550은 슈나이더 렌즈 탑재로 화질 면에서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0만 픽셀의 슈나이더 렌즈로 이미지의 표현 능력이 더욱 디테일해진 것 같네요. 그럼 WB550의 어떤 모습이 발전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WB500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계승하고 있지만 그립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됐고 전체적으로 조금 심플해진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에서는 더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LCD 화면이 3인치로 넓어지고 23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돼 촬영할 때나 사진을 감상할 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B550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스마트 모드입니다. 스마트 오토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인물이면 인물, 풍경이면 풍경대로 자동으로 상황에 맞게 11가지 신모드가 조절되니까 매우 똑똑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마트 앨범으로 쉽게 사진을 리뷰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해서 썸네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나온 사진만 보고 싶을 때에도 손쉽게 골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똑똑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휴지통 기능입니다. 휴지통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삭제한 사진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요. 실수로 지운 사진도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디카는 주로 스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광량이 충분하지 않은 카페나 방안 같은 실내에서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WB550은 광학식 손떨림 방지에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더한 듀얼 손떨림 방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ISO 3200의 고감도를 지원하고 있어 어두운 실내에서의 촬영에 문제 없겠네요. WB550은 컴팩트 디카에서는 드물게 수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조작이 가능해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다양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한 촬영도 적합한데요.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인물 촬영 때 노출이나 초점, 화이트 밸런스를 걱정할 필요 없이 촬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샷 기능으로 웃는 얼굴을 순간 포착할 수도 있고 눈 깜빡인 검출 기능으로 눈이 감겨있는 굴욕 사진을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또한 셀프 가이드 기능으로 손쉽게 셀프샷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뷰티샷으로 잡티 없는 화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WB550이 한 가지 더 돋보이는 부분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20p의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뛰어난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HDMI 단자를 내장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촬영에서 감상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삼성 디지털 이미징의 블루 WB550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WB500의 장점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화소와 LCD, 부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주목할 만합니다. 편리한 휴대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능까지 고려하는 유저들에게는 계속해서 화제가 될 만한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웹TV의 김여진이었습니다.